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승차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LFP 배터리를 좀 더 비중 있게 밀겠다는 소식과 마지막으로 이 테슬라의 전 세계적인 가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밝힌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승차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3랑 Y를 갖고 있어서 이제 비교라든지 이제 또 다른 많은 질문들은 테슬라의 이제 승차감이 별로다. 참 이야기하기 참 힘든 것이 승차감이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감각을 느끼지 절대적으로 감각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밸류가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서 참 그리고 승차감이라는 것도 변수가 너무 많고 주변 상황이라든지 차의 상태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전달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거에다 플러스 제 차에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너무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참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레츠워스라는 미국의 내셔널파크이죠. 이제 한가한 이제 뉴욕의 일단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이런 데를 이제 다녀오는데 맨하탄에서 아마 5-6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뭐 충전 시간까지 하면 넉넉히 7시간일 텐데 이렇게 뉴욕이 참 큽니다. 뉴욕주가. 근데 이 장거리를 가면서 그렇게 딱히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와이프가 그 전에 이제 벤츠 E클래스랑 비교해보면 벤츠 E클래스가 월등히 낫다고 하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제 와이프나 딸은 이렇게 차에 타면은 금방 이렇게 잠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승차감이 뭐 좋아서 잠드는 거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좀 딱딱한 것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스포츠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델3랑 모델Y를 비교했을 때 Y가 더 낮지만 이 3가 더 타이트한 맛? 그건 제 와이프도 인정하는 바라서 그러니까 스포츠성이 좀 3가 좀 더 낮고 Y가 좀 더 이제 SUV라서 이게 좀 더 서스펜션 세팅이 좀 더 높게 돼 있는 건지 좀 더 이상하리만큼 좀 더 승차감이 좋다고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이 자꾸 이제 너무 딱딱하다든지 못할 정도다 글쎄요 미국의 안 좋은 도로 사정에서도 제가 좀 둔감한 면도 있습니다. 아마 승차감이 확실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아마 최근에 제가 시승한 포르쉐 타이칸 정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변되는 상황에 따라 맞춰지는 그 정도가 아니면 저는 그렇게 뭐 벤츠가 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한데 참 이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못할 정도는 아니고 승차감에 더해서 이렇게 장거리를 가는데 오토파일럿이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은 제 생각엔 종합예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트 위에 앉아서 그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쵸 이 시트의 재질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변수가 많은 거라서 근데 오토파일럿 때문에 뭔가 편안함이 더 느껴져서 오히려 저는 테슬라에 더 만족하는 편이죠. 이렇게 장거리를 가는데 덜 신경 쓰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6시간 정도 되는 거리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아무 피곤함 없이 이것도 제 기준이긴 하겠지만 확실히 전에는 2, 3시간만 운전하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요. 근데 딱딱한 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긴 또 방지턱이 많지 않아서 또 제가 그런 면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뜨면서 승차감 플러스 역시 슈퍼차저를 비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장거리의 묘미는 슈퍼차저니까요. 근데 지금 이 레츠워스까지 오는 곳에 보면 아무리 테슬라랄지라도 이런 슈퍼차저가 띄엄띄엄띄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경쟁사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오는 거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이제 미국을 뭐 횡단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일부 그 라우트를 그 루트를 잘 탔을 때 얘기고 이런 안 부분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뭐 주행거리면 주행거리니까 뭐 포르쉐 타이칸이나 뭐 다른 회사들은 아예 여기를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레벨 2 차지를 한 4-5시간씩 충전해 갖고 여기까지 온데 한 20시간 뭐 이렇게 걸리면 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현재로서 급속 충전기는 지금 현재 지금 오늘자의 그런 맵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예 올 수가 없습니다. 이 국립공원으로. 이렇듯 경쟁사 대비 테슬라의 우위가 너무 명확하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이게 위태위태한 면이 있는 게, 그러니까 테슬라밖에 옵션이 없긴 한데, 제가 이 레치워스로 오는데 코닝이라는 슈퍼차저 말고는 주변에 꽤 많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고속으로 좀 약간 좀 속도로 오버해서 달리다 보니까 금방 이제 주행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요즘 날씨가 좀 추운 편이니까 역시 또 전비가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빨리 떨어져가지고 여기 올 때쯤 정말 깐땅깐땅하게 들어가서 뭐 물론 잘 충전하고 뭐 갔지만, 이렇듯 이렇게 전 미국의 최고로 진짜 촘촘하게 박은 테슬라일지라도 이런데 좀 한적하고 사람이 없고 자연 환경만 있는 데에는 정말로 풀로 충전하지 않았다가는 정말 봉변당하기 쉽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 때문에 물론 자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지 않겠죠. 여기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 주변에. 뭐 그렇긴 하지만 내연 기간이었으면 겪지 않을 문제를 이제 전기차들은 겪는 거죠. 그나마 테슬라니까 겨우겨우 여길 다니는 거지 다른 회사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위가 벌어지는 거고요. 역시 어딜 좀만 이렇게 자연 환경 쪽으로 멀리 가버리면 이 테슬라의 위력을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슈퍼차저 들어올 때 배터리가 거의 5%? 3%? 뭐 거기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면서 고속으로 달리면서 딱히 그렇게 큰 출력 저하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뭐 100까지 이렇게 풀로 뭐 가속한다든지 그렇게 뭐 측정한 건 아니지만 고속주행을 꾸준히 할 수 있었고 잘 빨리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테슬라 소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LFP를 좀 더 이제 중용하겠다는, 중심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제가 이거 LFP 배터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뤘다가 이때도 좀 많은 분들의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아무래도 이게 LFP는 중국 친구들이 많이 만드는 배터리다 보니까 한국은 만들지 않죠.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세대 배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중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배터리의 기술은 생각외로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 LFP 배터리에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이유는 원래 이제 코발트라는 희귀 금속이 이제 문제였는데, 제가 이거 그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니켈은 그때 딱히 관심을 갖지 않으셨죠. 다 코발트 할 때 제 생각에는 코발트나 니켈이나 다 비싸지긴 매한가지일 텐데, 그리고 리튬 아연 배터리를 보면 이게 니켈 배터리인지 리튬 배터리인지 이제 구별이 안 가는, 니켈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용량을 늘리려면 니켈을 엄청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니 차는 엄청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니켈 수급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코발트를 좀 해결했더니 이제 니켈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건 이미 제가 이미 예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 지금 모든 이야기 한 게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거에 어떤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켈은 안 그래도 지금 요즘 가격이 뛰고 있죠. 이런 전기차 때문에. 그러니까 코발트는 이제 희귀한 거 플러스 채취하는 문제. 근데 니켈도 딱히, 예. 그래도 니켈은 매장량이 많지만 워낙에 니켈을 많이 쓰니까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결국 LFP를 좀 더 많이 쓰려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이걸 더 관심 갖는 이유는 이제 셀투팩이라든지 셀투바디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점점 뒷받침되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입에서 LFP 배터리를 이용해서 거의 300마일에 준하는 차를 이제 준비하겠다는 이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LFP가 너무 사실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싼 물질로만 이제 만드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뭐 아이언은 넘쳐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 일론 머스크의 성향상 이 배터리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면 가격, 그 매장이면 매장량, 그리고 이제 그런 머티리얼 수급. 물론 최근에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진출한다든지 그 다 니켈 때문인데, 역시 일론 머스크 머리에 그 많은 차를 만들기에는 역시 리튬 아연 포스페이트 배터리를, 그러니까 인산철이죠. 인산철을 더 많이 쓰지 않으면은 아마, 그렇죠, 이렇게 배터리 기술이 발전이 참 더딥니다. 더디기 때문에 기존 배터리를 결국 잘 개량하는 쪽이 여전히 여기서도 그런 기술적 흐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적인 테슬라 가격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 그 나라에 그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항상 화두가 이게 미국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보다 싸냐 아니면 미국 가격 대비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거냐 이런 논쟁이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밝혔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 나는 거는 세금이라든지 관세 혹은 그런 쉬핑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지는 거지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 본질의 그 가격은 밸류죠. 그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제 생각도 조금 왠지 그 시장에 보조금 보면서 파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니 반대의 예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국에서는 모델3 롱레인지 가격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5,990딱 6천만 원에 조금 모자란 그 정도로 떨어뜨려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보다 더 싸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일론 머스크 기준에는 그 차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실제 수익을 봤을 때는 또 차이가 안 난다고도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한 가지 예로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 상당히 비싸고 보조금을 받아도 미국 대비 조금 더 비싸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긴 한데 여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입장에선 각 나라에는 사실상 동일 가격 큰 차이 없게 팔고 있고 가격 차이는 세금과 여러 기타 히든 비용 그런 걸로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